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작곡가신데 이 곡을 이제 들여와서 편곡을 해서 원래는 아빠랑 저랑 부르려고 했어요. 아 근데요? 어, 아빠랑 저랑 부르면 조금 상업적으로는 힘들겠다. 아,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최무람 선생님이시니까. 근데 나는 나대로 또 이유가 있었어요. 네. 왜 그러셨습니까?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노래가 외국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사람. 아 맞아 맞아. 아, 네. 아, 이 사람. 아, 젤소미나 길 목에는 장파동 이런 거. 아주 훌륭한 배우였어요. 저 배우를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좀 닮고 싶었지. 근데 정선생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좋죠. 아, 그러니까 이 노래가 원곡이 안소니 퀸이 부른 노래가 이 원곡이죠? 원곡이지. 아, 맞아. 이것도 유명했어. 이것도 유명했어요. 예. 원래 이 노래였던 거예요. 원곡이. 어, yes, my son. But you're just at the beginning. Just follow your dreams, wherever they go. And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.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전원일기 누구 말씀 오셨는데 네. 전원일기 때 금동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을 시키거든요. 아, 극 중에서 예, 맞아요. 극 중에서 근데 그게 세상이 모두 고맙다 그건. 뭐 내가 온 게 아니라 잠깐 필 끝에서는 놀았을 뿐인데 네. 그것이 전부 칭찬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. 아...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줄 게 없나 했던 시간에 찰나에 이거에 프로포즈가 들어온 거예요. 아 그때 마침 여러 가지 궁합이 잘 맞았죠. 아 그렇군요. 그 재단 일도 그 초록 어린이 재단이었나요? 40년 몸담은 맞아요. 그 아...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한 아이들 후원을 하고 계시죠. 네. 아 그 사실 아빠 나레이션이 또 굉장히 킬링 포인트예요, 그죠? 누가 들어도 부모님 생각나면서 좀 울컥하게 되는 포인트인데 아, 그런 포인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요. 강훈 군은 이렇게 이제 어느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좀 드세요? 그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. 그리고 기억해, 너를 사랑하는 네 아빠를. 아, 그게 왜 좋아요? 뭔가 마음에 딱 와닿아가지고. 아, 그래요? 혹시 양동근 씨는 어떻습니까? 선생님 나레이션 중에 이제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. 이 멘트에서 끝난 것 같아. 사실 이제 언제 내 자식한테 할 수 있을까? 아, 듣기만 해도 근데 찡하네.